이어지는 편은 이 간모의 손자, 약 한 그 뒤로부터 세월이 한 7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 간모 이야기 할 때 BC 한 320년에서 3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BC 한 7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약 한 230년, 40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모의 손자 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왕은 진시황이었습니다. 이 진시황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나중에 여시춘추에서 또 나오고 여부리 열전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 여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예, 이 여부리는 문신우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래서 이 간모의 가문을 다시 살려낸 간모의 어린 손자 감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는 진나라 진시황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아직 통일은 완전하게 시키지 않았지만 거의 그 통일 완성 단계에 가는 그 시점입니다. 당시에 이 감나는 여부리를 따르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부리라는 사람은 또 문신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여부리는 진시황제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초죠. 자초를 잘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서 이 자초의 아들, 결국 이 시황제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잖아요. 이 진시황은 연나라의 태자를 단이라고 하는데 그 단을 진나라로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연나라의 이 장경이라는, 장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경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연나라의 재상자리로 발령을 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진나라와 연나라가 서로 인지를 서로 벌모로 두고 있으면 서로 공격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맞교환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그 진나라와 연나라는 서로 연합을 해서 조나라를 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장경이 진나라에 파견되면 조나라의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 저 장경을 반드시 잡아서 죽일 거다. 연상금도 걸고 뭐 이럽니다. 진나라에서 저 조나라로 못 가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든 장경이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저 진나라에서 연나라까지 가려면 반드시 조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간 잡혀서 중간에 죽게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꾀를 부려서 이 문신우인 여부리한테 가가지고 저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저 파견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연나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부리가 좀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부리를 따르던 간모의 손자 감나가 나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였어요, 사실. 그러면서 문신우 여부리에게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문신우가 그냥 어린아이니까 내가 장경을 진나라로 파견토록 했는데 이 장경이 안 가려고 한다. 이게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2살 먹은 감나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야 너 어린 12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네가 뭐를 해결한다고? 됐어!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나 12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의 스승인 향탁도 7살에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12살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장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장경이 감나를 만나줍니다. 감나가 연나라로 가기 싫어하는 장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경이시여, 백기 장군과 당신을 비교할 때 누가 이 진나라의 공이 더 크던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백기 장군은 진나라의 장수로서 혁혁한 공적을 많이 올린 그런 장수입니다. 나중에 백기 열전에 또 나오겠지만 상당한 공이 많은 그런 장수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장경이 어우 당연히 나보다는 백기 장군이 훨씬 더 공이 많지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감나가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범저와 여부리 재상 중에서 누가 더 카리스마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범저도 역시 이제 그 재상직을 했고 전대 사람입니다. 여부리는 지금 현재 그 재상이잖아요.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경이 딱 들으니까 뭐 범저보다 훨씬 여부리가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당연히 여부리 재상이 더 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감나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죠. 그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저라는 재상이 백기에게 조나라를 치라고 백기 장군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백기 장군이 비웃었어요. 이제 뭐 자기가 뭐 이제 공적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 윗사람이 얘기해도 이제 대충 듣고 대충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범저에 의해서 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결국 관직에서 백기가 쫓겨나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함양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 가가지고 내가에서 피살돼 버립니다. 그런 거 당신 아느냐? 백기도 범저한테 목숨을 잃게 됐다. 그런데 당신 지금 여부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범저보다 더 카리스마 있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여부리 재상이 당신한테 저 연나라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시겠다고요? 그러다가 비명횡사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경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내가 괜히 저기 조나라 건너가다 죽을까 봐 안 간다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또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우 내가 가겠습니다. 간다고 여부리를 찾아가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연나라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꼬랑지 딱 내리고 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 감나가 또 여부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연나라 갈 때 조나라 거쳐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내가 왕이 명령을 해주신다면 내가 저 조나라에 가서 단판을 지겠다 또. 이 여부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나라 진시황제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 감나라는 애가 어린이지만 참 영약하고 똑똑합니다. 얘를 조나라로 보내서 뭔가 일을 성사할 것 같으니까 조나라로 한번 파견을 하시죠.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결국은 이 감나는 조나라에 진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조나라의 왕은 아주 이 진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니까 영접을 합니다. 왜냐면 뭐 진나라가 무서운 나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조나라에 도착한 감나를 이렇게 영접을 크게 해요. 그러면서 감나는 조나라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경이 연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허락을 안 하고 뭐 현상금 걸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장경이 연나라로 잘 가게 길을 터줘라. 그렇게 되면 이 연나라와 진나라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볼모를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합을 하게 되고 연합을 하게 돼 있다. 그랬을 때 당신 조나라를 분명히 칠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잘 보내주고 거꾸로 조나라 땅 일부를 떼어갖고 진나라한테 바쳐라. 그러면서 진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바치니 화친합시다. 그리고 대신해서 내가 저 연나라를 공격을 해서 땅을 빼앗아서 진나라와 나눠 가질 테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진나라는 연나라하고 합해서 조나라 땅을 뺏기로 했는데 조나라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자기 땅을 주겠다. 그리고 조나라가 진나라를 대신해서 연나라 땅도 뺏어서 주겠다 하니 아 진나라 왕은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나의 계책이 먹여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나라의 볼모로 잡고 있었던 태자단이 다시 연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진나라와 연나라의 화친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다. 볼모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때 조나라와 진나라가 합쳐서 연나라를 공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조나라는 연나라의 땅을 공격해서
30개의 성을 빼앗은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1은 11개 성을 진나라에 이제 바치게 되죠. 진나라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조나라의 하관 땅을 얻었고 또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해서 빼앗은 땅 성 11개를 또 얻어내는 이런 성과를 얻어내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계략과 책략은 이 감무의 손자인 감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왕은 이 감나의 공을 사서 높이 평가해서 예전에 그 선주했던 감무가 갖고 있던 진나라에 남아있는 전답이라든지 저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혜택을 다시 감나에게 다 돌려주었다. 그래서 감문을 다시 융성하게 만들도록 한 것이 감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마천 사기열전 절의자 감무열전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사공이 이 절의자 감무열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등장한 이 절의자는 진나라의 그 혜왕의 결국 이복동생이니까 척신이잖아요. 뭐 당연히 왕가의 한 사람이니까 뭐 중용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또 칭찬까지 받았으니 내가 이 절의자라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절의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죠. 은근히 이 내용 안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가의 친인척, 척신들은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절의자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 이후에 그 여태후가 외척들이 한나라를 막 좌지우지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떠올린 것 같습니다. 또 감무에 대해서는 태사공을 뭐라고 평을 하냐면 감무가 출신은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제나라하고 뭐 진나라는 물론이고 제나라하고 초나라에서도 중용되었고 아주 잘 쓰여진 그런 인물이고 척신 절의자와 비교하는 듯한 그런 상대 인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무의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그 후손인 손자인 감나는 이 어리지만 12살밖에 안 됐지만서도 이 기묘한 계책을 냈고 또 이름을 그 후세까지 날려서 이 사마천이 한 200년 뒤죠. 200년 뒤에 자기가 이렇게 기록까지 남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 절의자 또 감무, 감나 이 세 사람 모두 전국시대의 어떤 책사로서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 그러한 그 혼란했던 전국시대의 천하에는 더욱더 이와 같이 권무술수로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처신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권무술수의 능란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절의자 감무 열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절의자와 감무를 통해서 전국시대 말 이 혼란했던 세상에 대해서 인물을 평하고 또 당시에 동등한 관계에 있었던 신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사실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2300년 전에 인간의 모습도 지금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적이 되고 누군가의 편이 되고 이러는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겠죠. 다음번 열전은 12번째 열전인데요. 양호 열전입니다. 이 양호는 뭐 사람 이름은 아니고 양나라 땅에 이제 후로서 보내졌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금 현재 진나라 무왕의 이후 이 동생이었던 소왕이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왕의 어머니 역시 이제 초나라 사람인데 우리가 불려지기를 선태오라고 불려지고 이 소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인 그 선태오가 섭정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양호 이름은 위염입니다. 위염이 이 선태우의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권자가 돼가지고
진나라 소왕 이후에 정권을 막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나라에서 재상을 세 번씩이나 역임을 했고, 또 아까 조리자, 간모의 감나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백기 장군을 예, 등용시키고 기용하여서 동쪽 나라의 그 여러 제후국가들을 예, 누르어버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재상이 된 그 범저의 이제 견제를 받고 나서 왕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양호. 다음번 요전은 양호 혈전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이 옆에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한번 구독을 누르신 분은 또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니까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여러분들의 오른편 쪽으로는 추천할 만한 영상들이 있겠습니다. 예, 눌러주시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